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문명 발전의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사실은 새로운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평생을 바쳐 노력으로 얻을 수도 있지만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헌데 간혹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 우연으로 발견되었고 더 나아가 이것이 엄청난 발견의 산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진정한 대박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한 발견들이 인류 역사에는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발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0가지의 엄청난 발견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협심증은 심장의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가슴에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대부분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져서 생기는데 심각할 경우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협심증의 증상 개선을 위해 화이자는 UK92480이라는 알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실험 과정에서 약효가 기대치보다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헌데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남성 참가자들에게서 UK92480의 부작용을 발견하게 됐는데 모든 남성들에게서 발기 증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화이자가 현재 비아그라로 출시하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된 것입니다. 비아그라는 1998년 발견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물 중 하나가 되었고 2012년 한 해에만 2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15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바세린은 대중화됐지만 그 시작은 우연이었습니다. 화학을 전공했던 미국의 로버트 체스브로는 1859년 펜실베이니아의 유전에서 원유를 활용한 새로운 물질 생성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그곳의 굴착 펌프에서 끈적한 잔류 물질인 로드왁스를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걸 보게 됐는데 노동자 중 일부가 그것을 상처에 바르는 것도 목격하게 됐습니다. 호기심에 로드왁스 일부를 가져가 연구를 진행했고 이것이 상처와 화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로드왁스에서 인체에 무해한 페트롤리움 젤리를 추출할 수 있었고 1865년 로드왁스에서의 추출법이 특허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바세린은 3중 정제 과정을 거친 제품이라 인체에는 무해한데 체스브로는 1870년 회사를 설립해 바세린을 상처 치료제로 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세린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위스의 전기 기술자였던 조르주 드 메스트랄은 1941년 강아지를 데리고 인근 알프스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산책 도중 그는 우엉씨가 양말, 코트, 그리고 강아지 털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우엉씨의 후크가 양말, 코트 등의 루프 형태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드 메스트랄은 현미경으로 그중 하나를 검사했고 이러한 현상에 호기심을 느껴 작동 원리 등에 관해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드 메스트랄은 유럽의 직물 제조 공장을 방문했지만 대부분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루프의 제작은 가능했지만 형태를 유지할 갈고리 형태의 작은 후크를 만드는 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리옹에서 드 메스트랄은 후크를 만들 수 있는 제조업체를 찾았고 실제 이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찍찍이라고 부르는 벨크로가 된 것입니다. 1955년 그는 이를 특허 출원했고 당시 15만 달러의 대출을 받아 1957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설립한 회사는 현재 2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매년 3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벨크로사가 되었습니다. 1903년 프랑스의 화학자였던 에두아르 베네딕투스의 실험실에는 유리 플라스크 등의 실험 기구가 많이 있었는데 고양이로 인해 유리 플라스크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게 됐습니다. 헌데 유독 하나의 유리 플라스크는 산산조각나지 않았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니 셀룰로이드 용액으로 채워졌던 유리 플라스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를 연구했고 유리의 금이 같지만 유리 플라스크가 부서지지 않은 것은 플라스틱 코팅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1909년 그는 이를 특허 출원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접합유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접합유리는 안전한 유리로 각광받으며 현재 자동차 전면 유리를 포함해 고글 등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만큼 주방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기는 없을 것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초고주파로 음식을 가열하고 조리하는 전기 오븐인데 전자레인지도 우연한 발견 덕에 발명된 기기입니다. 1945년 레이시온의 퍼스 스펜서는 레이더의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연구는 계속 지체되어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는 주머니에 있던 초콜릿바가 녹아있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녹아버릴 만한 열기가 없었는데도 녹은 것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이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팝콘을 준비했고 달걀도 준비했는데 이것들도 모두 상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에 그는 원인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초고주파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상자 형태의 전자레인지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음식의 온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레이온사는 그의 발견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고 1947년 인류 최초의 상용 전자레인지는 출시되어 오늘날의 전자레인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미생물학자였던 알렉산더 플레밍은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 인류 최초의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페니실린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플레밍은 1928년 살균에 효과적인 물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는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던 접시를 배양기에 넣지 않고 방치한 채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그는 방치된 접시에 푸른색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헌데 놀라운 사실은 푸른색 곰팡이 주변에 포도상 구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푸른색 곰팡이가 생성하는 물질이 포도상 구균을 억제한다고 확신했고 바로 이를 배양하고 연구하여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후 1940년 의학저널에 공식적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페니실린은 1941년 사람에게 최초로 투여됐으며 194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우연으로 탄생한 페니실린은 이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엑스레이 촬영입니다. 엑스레이는 1895년 비레름 렌트겐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렌트겐은 물리학 교수로 전도체를 활용해 전류의 흐름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크룩스 진공관을 사용해 실험을 진행하면서 1m 떨어진 곳에서 약한 녹색빛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보이지 않는 특정한 광선 때문이라 추정하고 이를 방출해 다양한 물체에 투과하는 실험을 실시했는데 실험 전 그가 추측한 대로 투과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광선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엑스레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는 계속 연구에 몰두했고 이후 두 달 만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논문에는 엑스레이로 최초 촬영한 사람의 신체가 수록됐는데 바로 그의 아내의 손이었습니다. 1901년 렌트겐은 엑스레이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고 엑스레이는 오늘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1830년대 이전만 해도 고무의 활용은 점착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여름의 도로의 열기로 인해 고무 타이어가 끈적거릴 정도로 녹아내린 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찰스 구디언은 이러한 고무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839년 어느 날 그는 의도치 않게 우연히 천연고무에 황을 혼합한 물질을 난로 위에 올려뒀는데 놀랍게도 이 혼합 물질이 점착성이 사라지고 상당한 탄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이것이 현재의 가황처리법을 만든 것인데 1844년 이 가황처리법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천연고무에 황을 혼합해 열을 가하면 분자가 결합되어 강력한 탄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발견은 고무의 활용도와 상업성을 높였고 타이어와 신발 등 다양한 곳에서 현재 우리가 고무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비록 이를 통해 수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의 이름은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에 남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합성 수지를 원료로 한 최초의 플라스틱은 우연한 발견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리오 베이클랜드는 새로운 절연 물질을 찾고 있었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1907년 그는 독일의 화학자였던 폰 바이어가 1872년에 작성한 페놀과 포름알데히드 관련 논문을 발견했고 논문에서 착안해 페놀과 포름알데히드로 베이클라이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합성 수지를 원료로 한 최초의 플라스틱이었습니다. 이전에 천연수지 플라스틱이었던 세룰로이드와 다르게 부식은 없고 반대로 절연성이 있고 단단해서 베이클라이트는 널리 쓰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에 플라스틱 시대를 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이 탄생하여 오늘날 플라스틱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이 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을 꼽자면 단연 천연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연두는 감염 속도도 빠르지만 치사율도 매우 높아 1520년부터 1980년까지 약 5억 명의 인명피해를 불렀을 정도로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를 종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영국의 외과의사였던 에드워드 제너입니다. 1796년 그는 천연두에 감염된 여성이 며칠 만에 회복됐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 여성의 손가락에 우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두와 천연두 간의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너는 이 상처에서 채취한 물질을 한 소년에게 접종했고 이후 다시 소년에게 천연두 물질을 접종했는데 소년이 특별한 증상 없이 면역을 갖게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이 종두법을 만든 것입니다. 종두법은
천연두 백신이 만들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세계보건기구는 백신 덕에 1980년 천연두의 완전 박멸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